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네이처 BM에 나온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요새 네이처 BM에서 리프로그래밍 논문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검색을 해봤고,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네이처 BM의 리프로 논문이 한 3,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중에 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를 소개합니다. 이게 2022년도 3월달에 퍼블리시 됐고, 서미션이 2020년 10월, 어셉이 2021년 12월 정도 돼서 리뷰전 1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니, 그 어필리에이션은 광저우, 저희 약간 선야센 유니버시티, 세븐스 어필리에이트 하스피털, 그 우리 누구죠? 그 친구 있는 그쪽 동네 같아요. 네, 민창 있는 곳, 선야센. 지금 누구지? 통타우시 교수님도 선야센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가 스트롱하게 하고 있다. 제목은 Reprogramming of fibroblasts into expandable cardiovascular progenitor cell via small molecular in xenofree condition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컨셉이, cardiac degeneration 하기 위해서는 이 CPC라고 하는 cardiovascular progenitor cell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얘는 expandable 하고 얘가 이제 분화가 세 개로 가능한데, 뭐 cardiomyocyte, endothelial cell, 하나 까먹었습니다. 아직 세 개로 분화가 가능하다. 약간 MSC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은 이게 그 카디아에 있는 조직에 다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이 인터뷰에 나왔던 거는 이전에 익스펜더블하게 하기 위해서 FBS 썼었는데, FBS를 쓰니까 배치 투 배치 배리시 너무 크다. 그래서 얘네가 뭐 클리니컬하게도 의미가 있지만 배치 투 배치 배리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노프리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from initial to ending 다 제노프리 한 거냐는 아니에요. 그 중간에 expandable 한 것만 제노프리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논문이 이렇게, 여기서 스텝이 좀 다양한데, 피겨 서플리먼트가 30개가 되고 이렇게 스크린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 설명 이거부터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배경은 다음과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힘내라. 내릴까? 죄송합니다. 여기 꽉 꽉이 돼. 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얘네가 총 3달을 키우는데요. 그래서 8일 동안 리프로그래밍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여기서는 이제 FBS를 썼고, 뭐 B27도 써서 이제 제노가 있는 그런 뭐 소나 뭐 돼지, 그러니까 혈청에 포함된 걸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카디아 인덕션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콜로니를 만들기 위해서 뭐 박스라는 포 케미컬을 치는데, 이때도 썼습니다. FBS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 얘를 이제 콜로니가 만든 다음에 그 콜로니를 이제 케미컬 인듀스드 CPC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펜션 시킬 때만 제노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노프리 한거 아니고, 이 14일차 콜로니 피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3달 동안 패시지를 한 20번 돌리거든요. 그때 만든 게 그때를 제노프리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리프로그래밍 했던 케미컬 컴포지션을 이 뒤에는 거의 셋업이 돼 있었다, 늘리는 거는. 근데 앞에를 좀더 셋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셋업을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스크리닝 총두번 했는데, 처음에 알려진 7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얘네가 이전 논문에 나온 논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뭘 만들 수 있는 거냐면은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카디오마이오사이트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얘네가 스크린 케미컬을 찾아서 퍼블리시 했었어요. 하고 카디오마이오사이트까지 가지 않고 그전 단계인 프로젠터스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그로스를 없애는 거를 제거했습니다. 리무브한 게.
여기 뭐 AS랑 SC1, BRX를 날리고 그래서 4개만 만들었고요. 이 4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더 찾았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한 CPC라고 하는 카디오 프로젝터 셀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찾았더니만 이 GSK가 떴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날려봐서 떨어지지 않은 걸 보니까 이제 OAC2가 없어도 상관없더라. 그래서 4개로 갔고 그 다음에 한번더 스크리닝 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6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 했던 건 이제 7일차에 그 카디오 베스큘라 아니 카디오 프로젝터 셀 마커를 기준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스텝을 시할 때이 친구들이 한 건가? 이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거 어디 나왔죠? 저 그거 보진 않았는데 셀 아마 셀 스템 셀 아니야 셀 리서치인가 그게 나온 거 아닌가? 그때 우리 봤던 거요. 셀 리서치. 중국에서 하는 논문 그거 아닌가? 셀 리서치라는 논문 아닌가? 그 옛날에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 12 보죠 뭐. 사이언스에 나왔네. 이 사람이 한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뭐 공, 아! 이 사람이 1저자였는데요. 그 당시 1저자 하다가 사이언스에 내고 16년도에. 근데 그 수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첫 프로젝트 아니지만 이렇게 한거 같네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가 있어? 역사가. 자기의 동화와 이게 있어가지고 네. 불리지 않은 거 그렇죠. 세게 냈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 마커들은 이렇게 그냥 느낌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네가 어쨌든 그 7일차, 아니 8일차에 이제 카디오 프로젝터 셀 마커가 이제 ISL1 카타4 해가지고 이게 리프로그래밍 안 하게 되면 없는데 하게 되면 14일차에 잘 뜬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14일차 기준으로 다 했군요. 모든 실험을. 그래서 잘 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4개에서 G를 하나 스크린을 한 거죠. 해서 잘 했고. 그 다음 하나씩 날려봤어요. 5개 5C에서 하나씩 날려서 이 14일차 됐을 때의 콜로니 개수를 이 CPC 콜로니 이 ISL 카타포 2 더블 파지티브 콜로니 보니까 딴 거는 더 떨어지는데 요거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4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를 날리고요. C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크린 한번 더 해가지고 이 베이저 라벨을 기준으로 해서 200개 정도 스크린 하니까 뭐 많이 떴다. 폴스 스크린 뜨고 뭐 떠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컴비네이션을 했는데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두세를 적고 컴비네이션 했다라고 하니까 계속 찾은 게 6시다. 그래서 6시가 다 중요하다. 하나씩 없애도 콜이 안 되더라. 이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어떤 그 프로젝트 셀 마커들도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멘틴 사이원 같은 파이브라스트 마커는 떨어지고 카디오 마이스트 마커는 안 떴다. 이 상태에는 아직 머츄레이션이 안된 거기 때문에 디퍼런시에이션이 최종적으로 보여줘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이 마커가 이제 그이 마커도 아까 여기 마찬가지로 그런 포지션 테스트 마커 중에 하나인데 얼리 마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쭉 잘 자란다. 그래서 거의 뭐 100개 중에 80% 정도가 다 이렇게 이 마커가 뜨더라. 그래서 팩스랑 이 결과를 통해서 쭉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피겨 1은 스크리닝해서 자기가 원하는 포인터 셀을 만들었다. 했고, 기준은 14일차의 콜로니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이제부터가 FBS를 없애가지고, 얘네가 원래 프로토콜은 FBS 있는 상태에서 B27도 거기에 이제 그 돼지의 뭐가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걔를 다 제외하고, 썼던 건 이제 휴먼 플라즈마 프로테인인가? 그랬었죠. 하여튼 그거랑, 뭐 자기가 만든 케미컬을 썼는데 그것도 디파인 안 해놨어요 얘네들이. 그냥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걸 했다라고 하고 좀 시크릿하게 만들어 놓고 했더니만 그냥 그런 자기가 만든 컴비네이션을 안 하니까 잘안 자라는데 얘를 하게 되면 패세지가 막 20번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고 처음에 만든 그런 콜로니에서 만든 세포와 20번 콜로니도 다 비슷한 영상을 보이고 이런 아인슈타인 마커도 거의 비슷하게 자기가 만들었던 그 프로젝터 셀 마커들 잘떠 있고. 네. 그 다음에 잘 자라는 KR67 마커랑 프로젝터 셀 마커 이제 N, 가타, 뭐 MEF, ISL 이런 것도 잘다떠 있다. 이거를 패스 3이든 20이든 잘떠 있다고 하고 MEF 마커인 Psi1도 이제 MEF는 있지만 딴건 없다. 그래서 파이브블라스트는 다 날라가고 롱텀 익스텐더블한 그런 카이디어 프로젝터 셀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한테 세포를 빼가지고 얘를 이식하기 위해서 100만 개 정도 필요한데 100만 개까지 가기 위해서는 패스지를 20번까지 넘겨야 된다. 뭐 그런 말 하면서 근데 처음과 끝도 다 똑같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를 비교한 거죠. 처음에 여기는 스타트는 마우스로 마우스 엠브로니 파이브 블라스트 했는데 중간중간 서플에 테일 파이브 블라스트 해가지고 적용했어요. 똑같이 된다라고 했고 어쨌든 이제 엠브로니 파이브 블라스트에서도 해서 보게 되면 패스지 3 한 거와 20판 그 프로젠터셀 케미컬 인듀스드 카디오 프로젠터셀을 보니까 RNA식을 한 거죠. 토탈. 그래서 올라간 것들을 보니까 뭐 헐 디벨롭먼트 이런 거 잘 떠 있고 머슬 셀 디퍼런시에이션 그 다음에 떨어진 거 보니까 대표적인 마커인 사이원 같은 게 포함된 운준이 이런 게 떠가지고 뭐 이렇게 좀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보고자 하는 카디오마이오사이트된 마커가 올라갔다 이렇게 제너럴하게 보여줬고요. 이걸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했던 거 여기서 이제 복잡하지만 ES는 엠브로닉 셀 드라이브드 카디오프로젠터셀 IE는 그 인듀스드 엑소제너스 이건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예요. 바이러스 이용해서 했던 CPC를 한 거 있고 자기가 만든 케미컬 인듀스드 CPC. 그래서 왜 바이러스를 안 하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뭐 온코젠도 있고 뭐 다양한 그게 있기 때문에 클리니컬하게 가기 위해서는 케미컬 인듀스드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전에 했던 이건 자기가 했는지 다른 것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다 해가지고 PCL을 그려보니까 CPC끼리는 거의 비슷하고 일단 뭐 이건 메조도멀 from 엔도 그 엠브로닉 스템셀 같아요. 메조돔 마커, MEF, ESC 이런 것들과는 카디오마이오사이트가 좀 다른 경향이 있다. 그래서 PCL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매우 다양하게 뭐 파이브로블라스트, 케미컬 인듀스 CPC, 아까 말했던 바이러스 이용한 CPC, ES 대바이러스 CPC,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디오마이오사이트, 메조도멀 엠브로닉 스템셀 드라이브드 ESC 해가지고 했더니까 이런 자기들이 픽업을 한 거예요. 트랜스크립션 팩터 관련된 거 했더니까 그 파이브로블라스트보다는 이런 CPC가 좀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뭐 느낌적으로 그렇다. 크로마틴 리보넬링도 뭐 되는 것 같다. 셀 시그널링도 좀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브로드하게 좀 보여주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RNA식 데이터를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정도가 됐고요. 서플에 가보게 되면 제가 했던 뭐 카디오 마이오사이트 관련 GO 그 다음에 뭐 스캐너트 머스 관련 GO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해놨었어요. 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벌크 RNA식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 하였고요. 그 다음엔 이제 얘네들이 분할을 시켜본 거죠. 그래서 제가 분할을 시켜봤는데 분할시킬 때 약간 세 가지 정도의 분화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카디오마이오사이트, 스켈렛 스무드 머스셀, 그 다음에 엔도세리아셀 이 세 개가 갈 수 있는 게 카디오프로젠터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보게 되면 느낌적으로 이렇게 아마 위에가 아마 그 카디오마이오사이트 마커들이에요. 들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특히 TNT가 가장 중요한 마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머슬 같은 것도 뭐 카디오마이오사이트 좀 잘 되고 펑션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 주요한 게 뭐 이런 케미컬에 따라서 이렇게 뭐 비팅이 펌핑이 업앤다운 하는 것도 잘 보여주고 됐다. 그 다음에 시스터리온 같은 이제 엔도세리아셀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스만 같은 수머스셀도 잘 된다 하고 이런 아마 엔도세리아셀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마틸제 위에 키웠을 때 이렇게 튜브를 됐냐 안 되느냐 잘 된다 또 보여줘가지고 어쨌든 세 가지 분화가 다 가능하다 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서플에 나온 게 뭐냐면 얘네는 이제 각각의 리니지 드라이브를 시켰는데 서플에 나온 건 그 unconditional differentiation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 FBS만 딱 뿌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그때도 뭐 이상한 거 안 나오고 그냥 카디오 계열만 나왔다 이걸 다 증명해놨었어요. 그리고 뭐 얘를 뭐 뽑아가지고 마우스 서브캐 넣어가지고 온코지 된다 안 되는 거 다 봤고 그래서 정말 딥하게 다 거의 진짜 거의 다 했더라고요. 제가 봤던 논문 중에서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비보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현재는 이뮨 리프레스텐에 넣었고 또 서플에 가게 되면 이뮨에 있는 세포도 넣었었어요. 그 쥐한테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 가장 잘하는 이게 그 베인 묶어가지고 이제 이스케미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인젝션 했더니만 보더존 뭐 임팩트 파트 뭐 그런 데에 자기가 원했던 카디오마이오사이트 마커 SMC 인디세리셀이 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NLGFP는 자기가 넣어준 마우스 넣어준 파이브로블라스트 넣어준 CPC에 자동적으로 발현되게 이거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넣어준 세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동시에 그런 뭐 CM, SMC, EC 마크가 있는지를 본 거죠. 그럼 잘 다 나왔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마이오 임팍션 일으키고 셀프 트랜플란트는 해서 에코도 찍고 펄트도 모아서 쫙 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인젝션 크렉션도 올라가고 잘 살고 이런 스트록 볼륨도 좋다. 어쨌든 정확히 모르겠지만 잘 된다 하였고, 여기서 이제 뭐 수축 이완 했을 때도 위에는 컨트롤 얘 넣은 건데 수축 이완이 덤더 다이나믹 되죠. 얘랑 얘가 차이가 크잖아요. 얘는 이 정도 작았다가 커지고 하는데 얘는 좀 덜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액션이 훨씬 좋다 라고 해서 했고, 이걸 똑같은 실험을 이제 이뮬 리스폰스 있는 데도 해봤었어요. 해봤어도 그거 잘 된다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 했을 때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메커니즘이, 그럼 이게 6C라고 하는 케미컬을 내가 만들어서 했는데 메커니즘이 뭐냐 했을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열차가 되게 되면은 에피세리얼, 그러니까 MET가 벌어나게 되면서 에피세리얼 이제 생기더라. 그래서 뭔가 MET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케드린을 보여준 다음에 얘가 보니까 백스 쇼팅 해가지고 이케드린 파지티브한 거를 14일까지 더 그 리프로그램 시킨 거와, 그 다음에 이케드린 넌 파지티브를 했더니만 이케드린만 나온 게 뭔가 이게 10피치가 되더라.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아웃사이드고 이렇게 콜로니가 되는 것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10피치가 되는구나를 이제 증명을 하였고요. 백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 이 콜로니 중에서 50%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빼봤죠. 이 두 개가 이 CIJR이랑 A가 이미 알려져 있기로 MET 엑셀레이터였대요. 날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콜로니도 안 생길 거고 잘 안 된다. 보여줘서 이 6 케미컬 중에서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은 MET 엑셀레이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네, 아까 C랑 A를 해가지고 또 이케들이 안 되는 거 보여준 거죠. 이케들이 마커가 안 떠있다. 떠있는데 안 떠있다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케드린의 그 이니비터, 그러니까 EMT의 패스웨이 이니비터인 스네일을 오버엑스프레션 시켜가지고 했더니만 콜로니가 안 생기고 이케드린이 안 떠서 이제 뭐 서플인가 어디에 보게 되면, 아 여기구나, 여기 보게 되면은 CPC가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했던 이 6C를 이용한 CPC 만든 이 프로그래밍은 EMT가 중요하다. 그래서 증명을 했습니다.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다시피 스네일 오버엑스프레션에서 EMT에 맞게 되면은 콜로니 안 생기고 EDU 같은 것도 안 생긴다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IN은 여기서 보게 되면 6C가 우리가 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 F, 포시가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포시라 6C 중에서 네 가지 케미컬이 있는데 그 중에서 A, F를 넣게 되면 EDU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A, F란 케미컬은 폴스크린인가 뭐 딴 것 같은데, 얘는 셀 프로리퍼레이션에 이미 잘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걔네의 역할은 셀 프로리퍼레이션 역할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뭐냐 이 CHIR이랑 EA는 EMT 역할을 하는 거고, 이미 알려져 있기로 이미 알려져 있는 이 A랑 F 케미컬은 프로리퍼레이션이니까 프로리퍼레이션 되는 걸 증명해서 얘가 우리가 다는 거 이거 빼니까 리중은 되고 올라간다라고 하고, 이 N은 프로리퍼레이션 이미 붙이니까 안 된다. 안 되니까 콜로니도 안 생긴다.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를 다 메커니즘을 증명한 거죠. 2개는 EMT, 2개는 프로리퍼레이션.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에피제네틱 모디파이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에피제네틱 모디파이어인 이 컨트롤 6C, GSK126, CTPB를 날린 거죠. 날렸더니까 뭐 4K, 27 칩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가타, ISL 이런 CPC 마커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가 이 에피제네틱 히스톤 프로테인에 붙어 있는 진이 올라가 있다가 다 떨어지고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27 테스트도 27은 이제 반대. 그러니까 K4 메틸에스리는 액티베이터거든요. 얘는 디액티베이터고 액티베이터는 올라가 있고 나머지 모디파이어 날리면 떨어져 있고 얘는 거꾸로 되고 진익스프레션은 얘랑 똑같고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 밑에 있는 숫자는 얘네가 그 리플리케이션 한 방법수래요. 세 번 반복했다. 네 번 반복했다. 이런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 K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네요. 폴스크린과 또 다른 A 이런 것들이 EDU 프로리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리듀가 8, 없으면 8, 6, 7 다치면 60, 60%, 폴스크린을 40에서 추가하면 36, 20, 시너지하게 올라간 게 60이고, 그 사이클 이니피터 치게 되면 떨어지고. 그래서 6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뭐 A와 GSK, 이게 셀프레퍼셜 관련된 그런 것도 아까 똑같이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를 6개 다 치게 되면 이게 컨트롤인데, 뭐 하나씩 두 개를 치고, CTBB를 친 거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니비터 치는 거고, 그래서 6개 케미컬 중에서 이두 개는 MET, 두 개는 프로퍼레이션, 두 개는 유크로마틱 스트럭처로 모디파이 하는 거 해가지고 인터미니트를 만들고, 이거를 이 메커니즘이다라고 하고, 이 박스는 얘와 또 다른 걸 해가지고 이제 세포를 좀더 인터미니트 스테이트에서 CPC로 몰아가는, 매추레이션 시키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메커니즘을 밝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좀이 프로그래밍, 우리가 윤박사 논문할 때도 걔네들이 뭐 계속 메커니즘 말해라 말해라 그런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하나 다 해봐라. 근데 우리는 브로드하게 그냥 뭐 BMP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매우 디테일하게 그런 각 케미컬에 대해 디파인을 많이 잘했다 하였고, 거의 다 왔습니다. 뒤는 이제 사람한테 휴먼 포르스킨 파이브로블라스트 통해서 이제 똑같이 했는데, 시간 좀 늘리고 뭐좀더 모디파이 했어요. 어쨌든 잘 됐다. 잘 됐고, 여기서는 이제 PBIT와 BIX라고 하는 또 다른 케미컬 치면 저잘 되는데, 뭐 그냥 6C로 밀어붙였다 라고 했고, 이런 마커들이 아까 뭐 3일, 3번 패세지 넘긴 그 익스펜션 한 상태에서 됐는데, 얘가 인터미트까지 잘 되는데 익스펜션 할 때가 문제가 있더래요. 왜냐면 잘안 자라더래요. 그래서 잘안 자라는, 원래 우리가 박스라는 걸잘 자라시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뭐 I를 쳐가지고 좀더잘 자라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스크린 한번더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인터미티드 8일에서 14일까지에 거기서 박스라는 걸 썼는데, 케미컬을 거기에 I를 찾는데도 스크리닝 200개 중에 하나 골라서 했고, 그래서 더 많이 뽑아냈다. 왜냐면 사람 세포는 좀 늦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도 뭐 이게 더블링 타임도 빨라지고, 뭐 근데 뭐 일세일드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다 각각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던 이 케미컬 컴포지션에 대해서 스크리닝 하였고, 뭐 파이버블라스가 있다가 이제 익스펜션 할수 있는 패세지 2, 12 했을 때 이런 뭐 CPC 모양 유지가 된다 라고 하고, 그런 마커들도 12에서 잘 떴다 떴다 떠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인비보를 그 이뮨 리스폰스 된 마우스에 해가지고 이제 또본 거죠. 그래서 뭐 TNTCM 마커도 잘 떠있고, 뭐잘돼 있다, 펑션도 잘 하고. 그러니까 마우스, 그러니까 휴먼에 있는 CPC를 이뮨 서프레스드 마우스에 넣은 겁니다. 헐트에 넣어가지고 엔도셀라셀 마커도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엔도셀라셀 능력이 마틸즈 위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휴먼 라민 AC라는 그 자기 이제 넣어준 게 휴먼 세포가 맞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같이 마커를 해가지고 잘 됐다 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된다. 그 다음에 뭐 보더 사이트, 임팩트 일어난 보더 사이트든 뭐 임팩트 사이트든 해서 CM 이런 게잘돼 있다 해서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서프를 살짝 보시면, 이게 느낌적만 보시면요, 뭐 케미컬 이렇게 어떻게 농도 찾고 한걸 아까 8일차 또는 14일차 기준으로 다 했어요. 농도도 찾고 뭐 얼마나 쳐야 되는지, 시기가 뭐 가운데 뭐 뒤에 해가지고 막 쫙쫙쫙 해가지고 잘 됐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아 이건 이제 아까 마우스 엠브리오닉 파이브로블라스트 말고 테일 파이브로블라스트 해서도 잘 됐다 이렇게 증명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이제 그 크레에 만들어가지고 셀프하게 잘 나오게 할끔, 내가 넣어준 세포가 그 CPC가 맞는 건지 그것도 증명을 하고, 뭐 이렇게 캐로타입도 다 해서 멀쩡하다 보여주고, 뭐 이렇게 뭐 GO 돌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쫙쫙 다 했다, 올라간 거 떨어진 거 해서 잘 했고, 이거서 뭐 파이브로블라스트 메조돔 엔도돔 액토돔 마커 이런 거 해서 내가 넣은 것들이 뭐이 마커가 맞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것도 PC 아날리시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이거 싱글셀 아날리시 했네요. 싱글셀 아날리시를, 얘를 저희처럼 5천 개한게 아니라, 얘는 마이크로 플루이드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빼가서 살아있는 것만 해서 싱글셀을 몇백 개 이하로 했어요. 100개 이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성민이 한 것처럼 싱글스 아날리틱 해서 각 클러스터마다 여기는 뭐 이쪽 위에 있는 건 CPC 클러스터, 여기는 파이버글라스 클러스터 얘 나누고 이쪽에 있는 게 약간 뭐 플루리포텐트한 거 해서 각각의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발현이 돼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발현이 MEF나 ESC에 그런 것도 다 비교해 가지고 논문도 냈고. 상당히 예. 네. 아까 그런 서플 마크죠? 아, 인비트로 분화시킨 거. 인비트로 분화시킨 거 확인하고 한 거고. 또 아마 인비트로 분화했던 거. 아, 아이온 채널이네, 얘는. 아이온 채널이 살아 있다. 그래서 뭐 HCM4, Cult21, CXC43 이런 것도 다뭐 아이온 채널로 다 나와 있고. 아,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랜덤하게 디퍼런셜 시킨 거죠. 한 곳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디컴파인해서. 그래서 했더니만 CPC를 하게 되면은 이런 뭐 ARS 알죠? 뼈, 지방, 일반 뭐 자기가 하는 마커드로 잘 분화가 안 되지만 뭐 이런 좀더 상위에 ESC를 하게 되면 얘네는 분화가 된다. 그래서 내가 리린지 스페시픽하게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얘를 넣게 되면은 온코진 생기는 게 아니냐, 다른 조직 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오로지 카디오 사이트 관련된 것만 생긴다. 보여주려고 이렇게 뭐 일반적인 스켈레터 머슬이나 뼈 지방이 안 된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랜덤하게 디퍼런시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퍼런시션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했다. 네, 그래서 뭐 엄청 방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오늘 논문 읽은 거고, 이게 윤 박사가 발표된 거고, 이게 허수진 박사님이 한거 있잖아요. 그 유펜에 테너사이트 가지고 한거 최근에 나와서 스톰 해가지고. 그냥 퓨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문 내려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타겟이 아시겠지만 카디약은 좋잖아요. 좋다. 우리 그때 뼈였고, 그냥 얘는 스크리닝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는 한번 했다. 어세이는 거의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칩식 빼곤 다 했고, 메커니즘은 얘가 진짜 잘 바뀌었어요. 여섯 개다 롤을 바뀌었고, 우리는 뭐 브로드하게 좀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휴먼만 썼으니까 와서 할 필요 없지만, 얘는 어쨌든 비슷하게 했다고 치고, 메케노가 우리 좀 있었죠. 근데 아마 이제 제 느낌은 윤박사가 얘기했지만 타겟 세포가 막혔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허수진 박사님이 몇번낸거 보게 되면 테노사이트인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스톰과 에이지 한뭐 정상 에이지 테노사이트 걸린 거 그런 거에서 좀 보고 뉴클로 메케닝하고 모델링하고 하니까 메케노라고 빡 강점 찍으니까 나왔단 말이죠. 네이처 비엠에 리뷰어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이 중간을 버무려 사야 될 텐데,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뼈도 뼈지만 좀뭐 콘드로나 좀더 아니면 리니지를 다 보여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멀티포텐트를 보여줘야 될것 같고, 뭐 스크리닝도 뭐 메케니컬 스크리닝 뭐 이렇게 스트레치를 얼만큼 뭐 작게 크게 한 것도 스크리닝도 하나고, 케미컬 스크리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도 좀 다양하게 보여줘야 될것 같고, 이런 거다할수 있으니까 할 만한 식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톰 같은 하이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커니즘도 이제 대충 더 우리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하고, 모델링까지도 하게 되면 임팩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퓨처를 하려면 좀 메커니즘 쪽에 많이 좀 방점을 찍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쪽에 섞게 되면. 이상입니다.